최근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덱 1위 오르면서 문화예술 등 컨텐츠 중심의 소프트파워 강국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소프트파워, 여러분은 이 단어의 의미를 아시나요? 소프트파워란 정보과학이나 문화예술을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소프트파워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문화적 영향력을 선정했습니다. 또 문체부와 국어원은 소프트파워와 함께 언박싱을 개봉 또는 개봉기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언박싱은 상자를 열어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보여주거나 그런 과정을 찍는 영상을 말하는데요. 최근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죠. 언박싱 외에도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유튜브 용어가 많은데요. 쉬운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크리에이터,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주제로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쉬운 우리말로는 콘텐츠 제작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브이로그는 비디오와 블로그를 합친 말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쉬운 우리말로는 영상일기. 이 밖에도 스트리밍과 비하인드 컷은 실시간 재생, 미공개 장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와 국어원이 제안한 소셜미디어의 대체어는 누리소통망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하는 서비스 또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이 대표적인 소셜미디어고 SNS를 동의어로 쓰기도 하죠. 이번엔 누리소통망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인플루언서는 SNS상에서 많은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쉬운 우리말로는 영향력자. 트렌드세터는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의식주와 관련한 각종 유행을 창조하고 대중화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이르는 말입니다. 쉬운 우리말로는 유행 선도자입니다. 이러한 외국어는 처음 들었을 때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혼란을 줘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소프트파워는 문화적 영향력, 언박싱은 개봉 또는 개봉기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쓴다면 모두 이해하기 쉽겠죠.